모처럼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우리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당신을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감사가 안 넘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섹션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그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의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읽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오해를 받으셨던 부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그 구약 성경과 그 대치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율법의 진의,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됐지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은 결코 율법과 대치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 위에서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그 의를 넘어서는 그 의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면 뭐 여기에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기초적인 설명도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부터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AD 이제 한 3-4년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BC, AD를 BC라고 하면 이제 Before Christ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행적을 기록한 그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라는 사람이 썼던 다섯 가지 성경책,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나머지 그 이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서는 나머지 그 역사서나
무슨 시가서, 시편, 잠언 뭐 이런 등등의 또는 예언서들을 다 통틀어서 선지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당시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조금 더 집약을 해서 이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오해를 받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너라는 예수는 결코 구약 성경, 율법과 모세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참 너는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그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율법이 명함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과 예수님 많이 사귀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죠? 모르시진 않으신 거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라 하면 지금의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는 지금이야 뭐 국세청에 일하는 사람은 뭐 이 공무원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이 당시 세리는 거의 그 친일파와 비슷한, 그러니까 나라를 등쳐먹는 백성의 이 완전히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죽일 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예수가 그 죄인들, 당시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와 함께 한 식탁 위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을 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듯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또 시험도 받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이 도덕법은 모랄, 로 되어 있는 영어로 모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도덕법인데 우리가 잘 알지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킬지를 수록한 내용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살인하지 말라 등등하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이죠. 그 다음에 의식법은 뭐냐면 이 세레모니얼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레모니, 그러니까는 제사 의식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제사라 함은 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식을 그 율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예배할 때 이런 식으로 예배하라고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죠. 의식법. 또 하나는 이제 시민법인데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그 재판법을 말해요. 형법. 그러니까 민법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주디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재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면서 어떤 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그런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맞는 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런 민법과 그런 재판법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조금 이제 감이 잡히듯이 이런 세 가지 법 중에 사실 도덕
법만 제외하면 나머지 의식법과 이 시민법은 그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이유는 그 실효성이 그렇게 지금까지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의식법과 그 시민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식법과 그 시민법 자체는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됐어요. 남은 거는 도덕법이죠. 그 도덕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할 그런 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존속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도덕법조차도 사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완성을 시키셨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직접 오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내용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다 이루셨죠. 그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셔서 우리의 순종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도덕법조차도.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또는 시민법, 민법, 이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그 법이 바라보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참뜻이 뭐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진정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참뜻이 뭐냐? 그 진의가 뭐냐? 그것을 다음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그 율법,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즉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또 하나가 뭐냐? 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뭐예요? 바로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탐내지 말라, 이런 마지막까지의 계명은 서로 우리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그 많은 율법의 내용을 압축하여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지난주에 읽었긴 했지만 다시 읽어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면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성경 말씀, 그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강령,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대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순양을 바쳐도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 그게 없으면 꽝이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당시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강조했지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 많이 보는 겁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본의이고 진의이고 참뜻이에요. 이러한 율법의 정신,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끼칠 때 그 성품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지 않겠어요? 뭐 또 이런 CM송이 생각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CM이죠? 초코파이. 거기 초코파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즘도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 그렇죠? 정자가 써 있잖아요. 한자로. 그럼 정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요즘 신자들은 너무 표독스럽고, 앙칼지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섭고, 독단적이고, 독선과 아집과 고집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변화되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 치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두 번째 섹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율법학자예요. 그들의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정작 이 정신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인 거죠. 자기 주장, 자기 치장만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엄중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거의 정말 너무하다시피 욕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실까요, 한번? 23장 1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내년부터는 이거를 없앨까 생각해요.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야지 않느냐라는 목사로서의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까지는 갈 테니까 한번 앞을 잘 보시고. 자,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옳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이니까. 그들이 말까지도 말씀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은 주구장창 해요. 근데 그들의 꼬라지와 행위는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또 볼까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죠? 왜 기독교 수가 늘지 않죠?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 올해 인구조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 한 상반기에 그 인구조사가 이제 나와요. 여기서 인구조사람은 단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그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이제 그 국가에서.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년 전, 2010년, 11년에 발표된 그 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가 상당히 그 영향력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만 명. 근데 그때 조사에 한 700만 명인가 800만 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올해 조사에 내년 발표하는 걸 지금 우리 모든 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소위 이제 그 종교 간의 그 등수에서 밀려난다 이거죠. 아직까지 기독교가 개신교가 1등이라 해요. 그 숫자로 따지면. 근데 내년 발표되는 조사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아마도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뭐 불어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국 교회가 한 7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이 변화가 안 됩니까? 아, 천만 명이라면은 그 천만 명이면 6천만 명의 인구 중에 정말 6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10이면 2, 3명은 기독교인인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비리가 많고 문제투성이죠?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왜 저 모양이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성. 그 성이 왜 멸망했죠?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100명이 아니에요.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킬 것이다. 40명, 30명, 마지막 10명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쳐서. 10명까지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상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나는 멸망 안 시키겠다. 10명이 없었어요. 지금 몇 명이 앉아있죠? 한 40명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있어도 세상은 안 멸망해요. 지금 700만 명, 1000만 명, 전세계를 따지면 이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문제가 투성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정신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23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정신 정의롭고 더 국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시네. 독사의 우리로 말하는 개 무식이라고 하는 이 새끼들아 욕을 하셔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정말 더 리얼한 욕입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로 말하는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그 분리되고 격리되고 자기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 원래 1년에 한 차례 정도 금식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무려 일주일에 두 차례나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 일주일에 두 차례 금식 기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폼잡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 금식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정의와 국률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국률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저 세리와 저 죄인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늘 우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와 달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 야 믿음이 그따위야? 난 너와 달라. 아예 믿음이 없는 부신자들은 이 지옥 백성들 난 너와 달라.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게? 심지어 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고르반 뜻 자체가 헌물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신앙인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했냐면 내가 누구를 섬기든 하나님이 최고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나의 부모를 섬겨야 될 그 책임을 안 가는다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미 부모에게 드린 거나 징배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터부시 여기고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에게만 고르반 하면은 만세 만사 오케이. 내가 인간 관계에서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을 뭐로 얻냐면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용돈은 아이 뭐 더 큰 아버지가 계신데 육신의 부모님이야 그냥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부양을 안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리얼하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이런 신자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표현은 안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하에 인간관계를 아주 굉장히 빈약하게 만드는 예컨대 주로 결혼식은 주일날 하니까 우리 신자들은 잘 못 가잖아요. 물론 예배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못 간다 그래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척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내면은 뭐예요? 축의금 내기 싫은 거죠. 그럼 나중에 주면 되지. 그러면서 아, 예수 믿지 않는 결혼식은 갈 필요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맥주 마시고 그러니까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안 해요. 제가 그런 허례허식한 그런 풍습, 예식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뭐 가자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하에 고르반한다는 명분하에 지키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우를 범한 거죠. 자기들이 거룩하다, 나는 분리주의자다, 나는 성결하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세상과 단절시켜서 상당히 훈련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했어요. 정작 이웃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고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이단과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이 교단, 교파의 큰 차이는 뭐냐면 물론 교리적인 차이, 뭐 성경의 이해 차이도 궁극적으로 크지만 그런 어려운 얘기 떠나서 보이는 쉽게 그 구분을 짓는다면 이단은요. 보편적인 생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생활의 신앙이 담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직장 내팽개치고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오직 초월, 오직 신비, 오직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교제하는 것만 강조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단 쪽에서도 상당히 고위층,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밥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뭐 써가면서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다 포기해. 야 부모도 필요 없어. 형제도 필요 없어. 다 갈라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이단 이유가 거기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다 마비시키잖아요.
이것이 이단의 큰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지금의 소위 보편적인 교회, 이 정통교회라는 집단에서도 이런 성격이 때로는 드러나요. 때로는 이 일반 삶을 터부시 여기게 하고 간과하고 배제시키고 오직 초월로, 오직 정말 신비로만 가게 하는 이런 문제가 양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에 신앙에 좋다는 것은 결코 자기 치장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치장과 자기 자랑일 수 없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쭉 강해하면서 확인했듯이 그 팔복의 그 협곡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 놀라운 팔복의 협곡과 골짜기를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를 외칠 수 있겠어요? 이 팔복의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어찌 우리가 내 자랑을 할 수 있고 난 너보다 나 까불지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처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게 통곡의 회개잖아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왜요? 단지 어떤 형식과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자리까지 온 게 얼마나 큰지를 그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느낀 그런 그 기가 막힐 웅덩이를 벗어난 사람이 그 웅덩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 그렇게 있어서 되겠냐? 좀 잘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통감하는 마음으로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치장이 아니죠. 나는 사랑을 했어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 형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자 내 마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지 사랑이 명분입니까? 자기 주장입니까? 그건 허세죠, 허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팔복의 협곡을 지나온 사람은 자기 치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 신앙을 폼잡지 않고 의시되지 않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연습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이런 지금 이 율법의 진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내 자신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를 죽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거룩이요. 그냥 내가 구별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잘난 체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지 나의 고집과 아집을 신앙적 명분으로 삼아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신자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크리스천 사업가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업가가 땅을 파서 장사하지 않는 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건 자명합니다. 왜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벌지 않고는 그 사업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이윤을 벌어야 돼요. 그걸 따져야 돼요.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신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너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더 정직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성경의 정신에 맞게끔 우리는 사업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로비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정경유착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손해를 보죠. 그러면 다른 사업체와 비교돼서 점점점 망해지죠.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 있죠. 그거를 감수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사업자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은 기독교인 사업자가 해야 될 경영철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떤 모습이죠? 마치 그 영화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교도소장, 소장처럼. 그 영화는 다 보셨죠? 그 명작은 안 보셨으면 뭐 문화 활동을 좀 하시고 그 쇼생크 탈출의 그 교도소장 아시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성경을 늘 끼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성경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근데 그 말은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라는 식으로 명분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되는 거죠. 제가 나름 그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많은 보수주의 계열의 그 개혁주의 계열의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많은 성경의 성경적인 신학의 내용을 많이 배웠지만 한 가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제 마음에 늘 부담과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진영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독일이 진보주의 신학의 메카예요, 여기가. 그래서 독일로 신학 공부하러 잘 안 와요. 여기서 잘못 공부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다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 실력은 쳐주는데 신학교에서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백수들이 많아요. 그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누군지. 근데 그 정말 아주 우리 쪽에서 비난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 어떤 분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사경을 헤매다가 마지막 외마디가 뭐였냐면, nothing.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니까 니히츠라고 외쳤겠죠. 죽으면서 뭐 니히츠라고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를 가르치시던 어떤 교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는 너무 고소하고 통쾌하다는 거죠. 그 교수님 왈. 만약 그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신학을 변질시켰던 그런 신학자가 죽을 때 오 로드, save me, help me, forgive me. 그랬다면 자기는 정말 기분 나빴을 거라 이거죠. 다행히, neat, 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죽었으니 지옥 간 게 당연하다 이거죠. 너무 고소하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위 개혁주의 신학, 이 성경적인 신학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국률을 여기지 못하는 식으로 가게 하고
적군과 싸우는 어떤 투쟁적인 의미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건전한 신학일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안들 형제자매를 보면서 정말 내가 나의 실력 없음 때문에 그래 나는 정말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좀 계속 지켜보고 좀 내가 이해해보자 참아보자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관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넌 나와 달라 넌 나와 스타일이 달라 너는 아직 내 수준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신앙일까?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주장일 수 없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의를 꺾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 자기 의를 넘어서는 의는 뭐냐? 그건 당연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이 지읒받침이 아니에요. 시옷받침이에요. 더 좋게 여기는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상태와 자세와 행동이 바로 자기 의를 넘어서는 의인 것입니다. 어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 그거 아십니까?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이 자기 의를 넘어서는 의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 의가 뭐냐? 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며 제식대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의를 넘어서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앞을 보세요. 이걸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32절까지 제가 길지만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을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뭐 말씀 많이 읽고 무슨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하고 뭐 이런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뭐가 써있죠?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3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죠. 더 친절하게 하고, 예? 더 긍휼을 베풀고, 더 용서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런 상당히 보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무슨 기도 연락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시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모습에서 exemplify,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자기 의를 꺾는 더 고급스러운 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가 뭐냐? 이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해요. 이런 삶이에요. 이런 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표식은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표식은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읽은 이 말씀들. 더 친절을 베풀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용서하고 더 참고 더 아량과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고 나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 멀리 있는 이웃들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부대끼는 나의 이웃들, 가족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자기 의를 넘어서는 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아무쪼록 이러한 자기 의를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며 교훈이며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279장 좀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드려
날 부르소서.